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더즈입니다. 네, 오랜만에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 마블 스파이더맨과 똑같이 또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찰리도 맞아라 이거 왔네요. 공영방송 완료. 예, 네, 시작하자마자 또 공영. 시노 캐럿톱스. 고산 패턴이라는데도 뭐 달라 보이는 게 있나? 그러게, 뭐 달라 보이는 게 있나? 아하. 잠시만요. 네, 글쎄요. 저뭐 실수한 게 있나 확인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헛. 맞다. 여기 열어줘야 돼. 이거 신호야. 여기 넓으니까 여기 그 친구들도 있어. 재밌게 놀아. 오케이, 알겠어? 신호야, 달려가. 어디 좀 밝은데서 옷좀 약간 다르네. 약간 좀 어두워 색깔이. 이렇게 나갔으니까 고리 잘리나? 이렇게 수명이 80인 시노 캐릭터도 그건 약간 좀 무리인데. 저 여기 별 다섯 개를 만든 다음에 다음 성으로 가. 오, 뭐야 이거? 오, 나즈토 캐릭터 없어. 이거 새로운 녀석이네. 새로운 공격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호, 어떤 녀석이지? 궁금한데? 지금 몇명 있어, 여기 안에? 몇 마리 있어? 여덟, 열하나, 열넷. 신호, 이거, 걔 녀석 왔네? 오케이. 계약 완료. 우선 과학부터 먼저 다 합시다. 어떻게든 꼭다할 거예요. 접시가 꽉 차도 자리만 만들면 음식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는 꼭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세요. 오늘 안에는 여기 꼭다 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약속합니다. 약속. 오케이. 약속. 좀 멀리서 봐야 되나? 약속.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나도 그래서 없어. 몇 마리나 있어야 돼? 에헤, 그냥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2분 남았다. 2분 동안 얼른 할 일을 찾아봅시다. 오! 왜 과학 다 됐어? 끝? 과학 끝. 오케이. 과학 끝. 그러면 일단 저 계약만 남겨두고 이제부터 보안 계약 하는 겁니다. 보안 계약. 오케이. 일단 또 다른 데 보내고. 다른 데 보내. 이거, 여기 모르는 애들 잔뜩 있다, 저쪽에. 이렇게, 이 넓은 곳. 나스토 캐럿도 좋겠네, 어울리네. 그 사이에 여기 친구들 좀더 나을까. 한 마리씩 더 넣자. 그 대신 좀 좋게 만들까? 좋게 만들려고 해보자. 이 유전자 다 했나? 아, 네 개나 있네. 어허, 네 개나 있군요. 이렇게 아무도 없어. 지금 100%안 되지, 다들. 다 100% 아니네. 캐라토 빼고 다100% 아니야. 오, 근데 캐라토 내가 굉장히 세게 만들었다. 열대 초원. 오, 기대되는데. 디디 어느 게 좋을까? 이게 좋다야. 오케이. 여러 개 동시, 그게 좋아요. 오래 살수 있도록 이끄주고. 아니,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수명은 짧지만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높여주는 것 보니. 예. 드라코. 드라코 굉장히 낫다, 걔놈. 되는 게 얼마 없네. 고산 패턴과 사막 패턴. 고산.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이걸로. 이렇게. 나스토스 캐럿톱스 완료됐다네요, 연구. 나스토 캐럿톱스도 볼수 있나요, 우리가 과연? 이거 캐럿톱스 1, 몇 살이야? 33살. 와, 51년 중 33년을 살았다네요. 굉장히, 공룡치고 오래 살았겠죠?
이 계약을 맡았어요. 왜 잔인한 계약을 하게 보네. 야. 나 그런 건 안, 그런 건 안 돼. 시청자들 분을 위해서는 안 돼. 나 뭐 과학센터 같은 거 받았는데. 과학센터 같은 거 받았다라고. 공원 시설과 딜러포 사러 왔어. 나 딜러포 사러 왔어. 척척 해결할 수 딜러포 사러 왔어. 없잖아. 이 정도 아니, 없잖아. 뭐 그거를 뭐하러? 아 맞다. 잠깐만. 새로운 데 좀 딜러포 살 수 있나? 저기는 없고 딜러포 사. 와 이거 딜러포 살 수 있네. 벨루시랍. 와 벨루시랍터도 보네요. 진짜 나 이 블루도 보는 거 아니야? 블루? 그 쥬라기 월드 영화 블루. 잠깐 그 한 마리 어디 있어? 얘가 제일 최근에 나온 거 아니야? 얘가 아직 우두머리가 아니네. 뭐지? 왜 우두머리가 아니야? 일단 그 새로운 녀석. 새로운 애 어디 있대? 저 밑에 있네. 나스토켈라톱스.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궁금해진대요. 기대되고. 오케이. 얼른 저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우후, 야, 자, 얼른 서두르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유전자 하긴 했는데 뭐 좋아진 게 있긴 있냐. 일단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보아자. 일단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아니야. 드라코. 오케이. 헤어기야 기대. 곧 있으면 너에게 또 임무가 생겨. 이 작은 우리에도 얼마 없네요. 이거 구경한 사람들 69명 꽤 제법 있네. 육식은. 와 이거 육식이 벌써. 육식은 최적보다 왕창 본다. 오 이 사람. 오 이 사람 어떤 사람 좋아하던데. 사라졌어. 와 아우 찰리 우두머리 잘 지내고 있나. 왜 관람객들. 관람객들. 어 뭐야 얘 왜 이러고 있대. 위에 해결 지나가나? 위에 해결 지나갔나봐. 뭐하러 그, 뭐하러 위를 본데? 성공전을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이리 와. 에. 열대 조언. 아니, 어두워서 몰라. 밝은 곳으로 나와야 된대. 밝은 곳으로 와봐. 밝은 곳으로 와봐. 밝은 곳으로 가봐. 밝은 곳. 드라코도 곧 나올 겁니다. 100%는 아니라서 뭐 많은 건 못했지만. 혹시 뭐 모기 보충해야 되나 한번 둘러보자. 둘러봐야 되네 한번. 오케이 알았단다. 그렇죠. 한 번씩 다 가보자. 한 번씩 다 훑어봐. 연구 완료. 오케이 다음 연구 바로 가자. 더 좋은 유전자를 위해. 더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서 얼른 서둘러야지. 리크도 오고 있어? 나스터 케라톱스? 헬리콥터 어디야? 빨리 와. 나 그 화성 올라 얻고 싶어. 빨리. 참, 이 평화로운 공원. 참 잘 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쵸? 또 보내. 얼른 얻자. 얼른 부화하고 싶어. 오케이. 얘 마치 됐지? 마치 됐어. 겨우 기절했네. 오케이. 얘도 됐대. 오케이. 자. 이 달라진 것 같은데, 스킬? 뭐 본 것 같은데. 자유 카메라. 왜 밑을 못 봐? 아, 이제 됐다. 잘 카메라 맞지? 오, 일단 밝은 곳으로 나와봐. 이 스킨 제대로 보게. 밝은 곳으로 와봐. 헬리콥터 도착했네. 이 우리 도착했을 때 내가 봐줄게. 오케이. 일단 얼른 계약. 계약.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데. 60공룡. 오케이. 아, 근데 나 나스토 케라톱스는 잠시 포기해야 됩니다.
드라코렉스 수성 수성 오케이 보자 어떤지 보자. 와 이거 회색 약간 회색인가 회색과 초록색이 섞였네요 여러분. 오 신기 신기 예. 오 사람 많다 이거 처음 보 여러분들 처음에 비해서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죠. 그쵸? 한 처음에 한 몇십 명 됐는데 거의 몇 명이었나? 10명이나 가깝지 않았나? 지금은 보세요 이거 한 100명 넘게 보입니다. 몇 명 있지 지금 관람객? 몇 명 있어? 1600 어 거의 1700이라 와 이거 우리 공원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성장될 겁니다. 딱 오케이 유전자로 얼른 연구해서 더 좋은 공룡을 만들 수 있도록 와 더 좋은 공룡을 얼른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기대돼요. 와 아 나 더 좋은 캐라토라든지 뭐라도 만들 수 없나. 아 안 되나 봐 아직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아쉽네요. 오 오케이 돌아오고 있대 좋은 화석이 아닌 이상 굉장히 쓸모없죠. 지금 나스도 캐릭터 31 근데 계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오 호박이다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호박 나이스 호박 굉장히 좋아요. 호박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단 잠시 육식은 포기하고 딜로포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딜로포 쪽으로 보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딜로포 기대하세요 여러분. 전 나스토 캐럿토스 하고 첫 번째 섬을 제대로 완료하고 다음 섬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유전자 이거 보안센터만 남아있네. 그거 빼고 그것만 하면 첫 번째 섬 완료예요. 완료 뭐 별 다섯 개는 다음에 해도 되고 이것만 남았네. 25만 충분해. 뭐 이게 어려운 거라고. 혼종의 인도문스렉스와 인드랩터 언제 얻을 수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와 너무 기대되는데? 너무 기대돼. 기대 너무 됩니다. 와 오호 와 자 이제 섬 한번 봅시다. 지금 저는 여긴 잠금해져 있고요. 여기 이슬라 소르나 이슬라 타카노 이슬라 테나와 이슬라 뉴블라 이게 샌드박스라며. 여기 샌드박스 샌드박스입니다. 와, 야, 저 섬 종류 많다. 와, 이거 단어를 굉장히 여러 걸리겠는데요, 여러분. 완벽한 제가 만들 수 있는 공원 중 제일 완벽한 그걸 만드는 건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또 부활 만한 애 없나? 돌아와야지. 나 하루 종일 이럴 순 없어. 아, 나 방어력 20만? 아, 방어력 23은 포기하고요. 또 다른. 역시 공룡 부하. 이때쯤에 캐라토 한 마리인가 두, 아, 저 계획 있습니다. 캐라토 교체요. 안 돼. 캐라토 교체하고 더 좋은 캐라토 만들 수 있나? 잠시만 일단 저 유전자 다 됐네요. 이 공원 성장에 저 완전 정신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일단 강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 오래 살아야 되긴 하는데 아 왜 똑같지? 왜 똑같대? 공룡 발굴 공룡 발굴은 됐어. 아 캐라토들아 미안하다. 그동안 우리 공원을 위해 수고했어. 아 예, 일단 한 번만 정도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되겠죠. 나스터 캐릭터 48% 캐릭터가 미안하다.
빨리 유전자 다 해야 제가 뭐라도 하죠, 여러분들. 2분 남았다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니, 2분이 그렇게 길었나. 아유, 아직도 할 게 많다. 와, 진짜, 이 게임, 제 상상을 초월한 것 같아요. 얼른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프로젝트, 실행. 화사 갔죠? 딜로포사우러스. 와, 진짜 저 계약 덕분에 뭔가 약간 도움되는 것도 있네요. 1분 미만. 아, 죄송해요. 저 같은 섬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아, 저 거짓말 아니에요. 저도 원래 다른 섬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섬을 우선 완료하는 게 우선일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선택이 쉽지 않아가지고. 이거 더럽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심각하긴 하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왜 떨어졌대? 이게 왜 떨어졌대? 기다리는 동안, 오케이, 연구 완료됐다고. 힐끔 쳐다봐서. 힐끔 쳐다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에두더지입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녹화 중이고, 좋아요와 구독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뭐겠어요. 오, 이거 성공률. 오케이. 성공률이 좋죠. 일단 섬, 얼마나 됐어? 오케이. 미케라토들, 공원을 위해 하이라이트가 될 준비, 됐나? 오케이. 육식이 해야 하이라이트죠. 위험한 거 빼고요. 네, 진짜 위험합니다. 육식한테 잡아먹히는 거 전 상상도 하기 싫은데. 두렵습니다. 저, 다음부터는 진짜 면백하는데, 오늘 영상 안에, 여기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부터는, 이 이슬라 무에르테 본격적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섬에서 또 뭐 해달라는 게 있으면, 아니 업그레이드 해달라, 아니면 제가 아이디어 하나 떠올리면 그렇게 해주죠. 나서도 캐릭터에서 꼭 곧 있으면 봅니다.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공격 많겠다 이제 여기. 어허, 여기 이제 공격 많겠는데, 근데 나스톡 캐럿톱스, 설마 이게 신호 캐럿톱스처럼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사교한다. 우두머리 됐네. 그치, 내가 강연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돼야지. 캐럿토야, 너 혼자서 왜 없니? 근데 육식은 혼자서도 잘 지냈잖아요. 그쵸, 육식은. 거대 육식은. 부하 가능하답니다. 이 캐럿터들만 부하하면 우리. 오케이. 나스톡 캐럿. 이제 다른 데도 보내도 되겠죠? 다른 곳도 보내도 되겠죠? 오케이, 이거 아무것이나 보내고. 아무것. 이게 기가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재밌게 갔다 와. 재밌게 갔다 와, 애기야. 어허. 뭐 느낀 것 같은데? 저만 들렸나요? 오케이. 우리 공원의 하이라이트가 될 애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수명을 내가 키우지 못해서 그게 좀 미안한데. 수명을 키우면 공룡님이 어떤 차이가 나나 보자. 수명. 맨 마지막에 수명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거든요. 맨 마지막 수명. 이거요. 이게 더 좋잖아. 아닌데. 다음 캐릭터는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 살 수 있도록. 아주 잘했어. 근데 이게 더 좋아요. 등급이 더 높아서 그냥 그걸로 할게요. 그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더 낫다. 오케이. 솔직히 그게 더 낫다. 오케이. 우리 공원의 하이라이트들 등장합니다. 네, 잠시 후 캐릭터들 두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애쉬팀을 안전하게 여기로 옮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찰리 하나밖에 없는 캐라토가 굉장히
쓸쓸하고 심심해하고 있어요. 네, 프로가 왔고요. 지금 여기 관람객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어요. 이쪽에 아직 많죠? 얼른 더 키워야죠. 빨리 와요, 헬리콥터님. 네, 두 번째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캐릭터. 두 번째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오, 와, 근데 크긴 크다, 얘. 와, 진짜, 우리 인간보다 굉장히 크죠. 오, 와, 이게 60 클라스죠. 어, 뭐야, 벌써 마치 됐어. 아, 미안해. 나 지금 보안 중이어서. 미안해. 다음에 해줄게. 저는 그게 하면 좀 애바입니다. 오케이. 보내고, 야, 찰리야, 너 친구 온다. 찰리야, 너 친구 온다. 이제 이 공원 다시 인기 급상승? 예! 네. 더 강하고, 더 무시무시하고, 더 인기가 높은? 어, 와우. 어, 이거 16만. 근데 53%지만, 업그레이드가, 근데, 그럼 80몇%인데, 어, 성공률 2.6.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오케이, 화서. 에드먼터 밖에 없어, 실화냐. 오케이. 일단, 새로운 애들을 좀 구하려고, 다른 애들 보내야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이동 중입니다. 우리 공원의 영웅들. 그냥, 갈까요? 갑니다. 몇 마리나 필요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갑니다. 아, 근데 이거 공격이 34와 방어가 19? 수비가 50? 아직 100%가 아니라서 그런지 굉장히 약하네요. 어, 그래도 왠지 생긴 건 귀여울 것 같습니다. 열쇠, 아, 귀여워. 아, 죄송합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아져라? 진짜?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1400명으로 줄어들죠? 승리가 또, 뭐, 한, 몇백 명 또, 급상승할 겁니다. 급상승. 이거, 왠지, 건물 업그레이드가 중요할 것 같죠? 오케이, 이제 2.0으로 바꿉시다. 2.0. 2.0. 그렇죠. 2.0. 이제 얘네들 성공률이 60%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우, 좋죠? 좋죠? 예, 아, 와. 자, 이거 막 유전자를 조작할수록, 오, 와, 오케이. 그 이제 몇 명으로 늘었나? 관람객이. 1740, 거 봐요. 저 예상보다 100명 더 많이 나왔다. 와, 이제 여기 사람들 쏟아질 겁니다. 안 그래도 여기 쏟아지고 있네요.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 끝없죠. 역시 60개 클라스죠. 몇 명이나? 248명. 에, 와, 역시 60들이죠. 얘네들까지 포함하면 인기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만, 잘 지내야 될 텐데. 어디 갔지? 잠깐만, 어디다 보냈지? 내가 쟤네? 친구 몇 마리나 필요하려나? 얘 긴장되는데요? 오, 다행이다. 여기 나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옆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 나스트 캐릭터 없어. 뿔 두 개네요. 오, 꽤 귀엽네. 친구 몇 마리 필요해요? 최소 세 마리. 어이구야. 어이구, 최소 세 마리? 아, 한 마리 더 준비해야 되네. 아, 이거 좀, 혼란스럽네. 한 마리 더 있어야 돼요. 세 마리나 필요해요, 최대. 진짜 혼란스러워. 그런 김에 우리 나스토 좀 업그레이드 가능하나요? 오,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너무 약하니까 제가 좀 업그레이드 해주죠. 너무 약해 보이면 안 되니까 얘를 부하자야. 그냥 얘를 부하자. 부하. 이게 102%야. 이거 실패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야. 일단 너는 밥 좀 먹고 있어. 너네 좀 불만 갖고 있다는 거 알아. 안킬로사우스도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별이 거의 다섯 개죠? 이 싸움 끝날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 이거 이제 공룡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공룡 한 마리만 더. 근데, 얘네들도 마음에 들어 하려나요? 귀치스 그거 꽉 찼는데요? 네, 이거
얘네들 여기 있는 애들 중 한 마리를 판매하는 수밖에 없어요. 에드몬드사우스 한 마리? 에드몬드사우스들 중에서 유전자 조작이 안 된 녀석. 어? 얘가 유전자 조작됐어. 그럼 1번 여기 있다. 1번 여기 있다. 1번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야. 오케이. 1번이 이제 나이도 많다 보니 좀 젊은 애들도 필요하니까. 얘 나이 많다 야. 미안해. 공연한테 사과는 왜 하는 거지 제가? 근데 사과하면 좋죠. 하면 좋죠. 일단 얼른 계약. 이거 끊어야 얼마 남은 거야? 끊어야 얼마 남은 거야 저? 빨리요. 당신에게 이 계약을 또 하고 싶지만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죠. 이게 과학센터 폭풍 대비센터 지금 0%구나 여기 굉장히 위험한 곳이네 여기. 굉장히 위험한 곳이네요. 저 그동안 보안에 신경 안 쓰다 보니. 네. 이 정도면 레인저 팀 진행할 수 있을 정도겠죠? 오케이, 이 정도면 레인저 팀 진행할 수 있을 거고. 여기도 하나 건설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쯤이냐? 어디쯤에 날까요? 오케이. 고산 패턴, 나즈토 캐레톱스. 오케이, 친구들아, 걱정 마라. 한 마리 더 왔다. 이제 너네들 만족할 거야. 친구들, 설마, 별 다섯 개? 달라 보이는 건 안 보인다. 별 다섯 개에요? 설마? 별 다섯 개 해냈어요. 별 다섯 개 했습니다. 예. 와, 오케이. 이제 임무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네. 신호대로 너네 화 안 났지. 근데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에드몬트서에서 한 마리 맞춰야기 잘했어. 예, 에드몬트야, 내가 널 판매할 테니까 다른 데로 가서 좋은 사람을 사라. 오케이? 좋은 사람을 사라. 아직 너 살 날 많아. 살 날 많아, 걱정 마. 아이고, 미안해서. 1분 미만. 저 빨리 완료하고 싶습니다. 빨리 할수록 더 좋잖아요. 우리 나스터들 다 어디 있어? 나스터들 다 여기 있다. 나스터들 컨디션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다 좋아졌어요. 연구 완료됐어. 그럼 또 빨리 다음 걸로 빨리. 오케이. 미안해. 나 지금 보안이 우선. 뭐야? 모노레일 기대되는데. 모노레일. 진짜 저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더 기운나게 하는 것 같고요. 뭐 하는 거야? 저 사기하는 거야? 뭐야, 얘 겹쳐있어. 보기 좀 그런 상황이네. 얘네 뭐야, 우두머리 자리를 싸우는 거야? 우두머리 자리가 뺏겼어. 잠깐만, 막내가 누구야? 막내? 얘가 막내야. 뭐 싸우네? 누가 이기나? 막내가 지네. 역시 얘가 제일 마른 형이야, 형. 얘가 형이야. 얘가 13살밖에 안 됐어. 눈에 두 살이고. 그래서 나이 차이 굉장하다. 굉장히 많이 난다. 굉장히 많이 난다. 이건 쉽죠. 이건 굉장히 쉬운. 지금 육식들 다 만족하고 있잖아요. 육식들 다 만족하고 있잖아요. 일단 5분만 뭐 알아서 하면 되고. 일단 여기 초식을 구경한 사람 얼마나 돼? 180, 꽤 됐는데? 이쪽에 공룡이 얼마 안 나왔나? 이쪽에 공룡이 얼마 없고, 이쪽에 공룡이 더 시야에 많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 왠지 이쪽에 인기가 더 큰 것 같고. 여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크다. 여기 더 줄어든 거야? 여기 왔다 갔다 하겠죠? 오케이. 아직도 별 다섯 개죠.
그 공룡 한 마리 판매했다고 설마 바뀌나. 어, 다행이다. 아직도 별 다섯 개입니다. 아무데나. 아무데나 가라. 아무데나 가. 뭐야, 지금 여기 안에 있어? 아니, 아직 추출 중이야? 아, 추출 중이네. 괜히 당황해가지고. 일단 1분 미만. 아, 저기서 그 딱 3분 내면 그때 계약을 요청하면 됩니다. 일단 한 계약 몇 개 정도 완료하면 돼? 한 두세 개 정도. 아, 한 6분 더 걸리겠네요. 그쵸, 여러분들. 아, 왜 이게 왜 또 떨어지길래. 일단 기다리는 사이에 이거 다시 끼자, 야. 진짜 계속 떨어질래, 이거. 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어요. 허리를 비고, 계속 허리를 구부리네, 나. 으흐, 저 늙으면 안 돼요. 오케이, 딱 타이밍. 공원에 사고가 터지면 누가 나서죠? 그렇죠. 누굴 뭐해? 저희 부서죠. 으흐. 그러니까 사고에 대비하는 셈 치고, 이 계약을 맡아주세요. 드라코렉스 몇 마리까지? 개체수 드라코렉스 몇 마리까지야? 12마리. 공룡처럼 생각하려고요. 한 마리만 보아. 공룡은 우리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기서 1분 되면 또 계약 하나 요청하면 됩니다. 요즘 부활 만한 녀석이 많이 줄어들어서. 와, 난 죽나. 나 일단 부활 만한 녀석이 없어요. 부활 만한 애가 없어요. 그냥 인기가 더 큰 녀석. 오케이, 예. 이러 갑니다. 모노레일 다들 가네요. 모노레일 이제 모노레일도 곧 보게 되겠네요.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귀여통. 귀여통. 와, 이거 진짜 이거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게 사람 많다 여기. 와, 여기 완전 아니 도시인데 여긴. 와, 이 공원 엄청 성장했습니다. 한 범위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엄청 성장했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가 산 세 곳이나 되고. 아, 와우. 방금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와우. 오케이, 화살 봤다. 코리토 사우루스 처음 보는 녀석. 코리토. 오케이, 한 몇 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오케이, 지금입니다. 오케이. 장난감 상점 저 있나요? 제가 보기에 이건 당신에게 딱 맞는 계약입니다. 당신도 동의할 거예요. 장난감 상점이요? 뭐 여기서 얻는 거예요? 장난감 상점,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또 새로운 건물 얻었네요. 모노레일 이거 크기 얼마야 돼? 크기 제법이다. 그러니까. 그 계약이 완료되었어. 장난감 상점 어디쯤에다 설치할까? 아니면 지을까? 여기 이쯤에도 사람이 얼마 없다는 부분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가게를 좀 더 넣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 완전 여기 동네 여기 어느 동네네. 여기 완전 마을 아니야. 마을이라고 하기 그렇고 약간 제가 아니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그냥 확실한 거는 많이 성장한 공원으로 보면 됩니다. 성장을 많이 한 공원으로. 우리의 귀염이 트라코렉스.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면 오케이. 아무 티도 안 나죠. 그냥 하나만 하면 된다. 하지만 전 당신이 관람객 안전을 위한 계약을 오케이. 이것만 지어지면 끝입니다. 끝. 한 8마리 이제 9마리 되겠네. 이제 갈수록 더 많아진다. 와우. 네, 설명 됐나요? 임무를 완료할 수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요? 와우. 와. 왜 저러봐. 빨리 마치.
빨리 이동시키자. 아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못 맞추잖아. 니가 가발지 못해서. 가만히 있어. 그 왜 이렇게 해? 가만히 있어봐. 그래 가만히 있어. 이거 잠잘려다. 에스지 지금 빗나가야 되냐.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저기. 뒤쪽에 맞은 것 봐요. 예. 오케이 이 녀석만. 오케이 일단 계약 받아들여요. 일단 여기 할 일은 다 했어요. 할 일은 다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섬으로 본격적인 시작합니다. 전 보험보다 호텔에서 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 현장이나 본격적인 시작합니다. 예. 아하 우리 귀염이. 귀염이 여기는 얘가 유전자 변형. 약간 다른 애들과 좀 차이가 보이긴 하네요. 그쵸 여러분들? 다른 애들과 차이가 보이긴 해요. 와우. 일단 다음 연구 실행. 연구 실행하고요. 일단 전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전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오케이. 빨리 이동해. 빨리 이동해. 의 공원은 인기 폭발했습니다. 일단 여기 가격 조정 좀 하자. 언제 또 많아질지 모르니까. 제 좋은 걸로 바꿔서? 한, 1000달러까지만. 콜. 경영권죠. 재미. 어떠냐고. 그리 좋진 않다고? 한 달러만. 오케이. 이제 됐겠지? 오케이, 이제 괜찮답니다. 왜? 여기 왜 무슨, 여기 사람 꽉 찼구나. 오케이. 그럼 되지. 여기는 왜 아무도 사러 오질 않냐? 괜히 여기 뭔가 의문. 공룡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쪽이 원래 인기가 없나? 오케이 여기 인기 짱났다. 여기 오케이 여기는 인기 어떤. 꽉 채웠다. 예. 오케이 한 1000달러 가지만. 오케이 지금 우리 돈 많아요. 꼭 그리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꼭 그리 욕심내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디노바이트 좀 좋은 서비스를 내주자. 오케이 좋은 서비스. 여기 오키도키. 오키도키 제발 1000달러까지 됐다. 그냥 두 번째 섬으로 이동합시다. 두 번째 섬으로 이동합시다. 오케이 두 번째 섬으로 이동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섬 이슬라 바탄세로스를 끝냈네요. 네,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슬라 무에르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공룡으로 뭐가 나올지는 저도 아직 모르고요. 많은 응원과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이 언제나 이렇게 약간 황사가 낀 듯한 배경 이슬라 무에르트 굉장히 심상치 않죠. 역시 일단 여기 상태 한번 봅시다. 그냥 저기 대피소 쪽에 사람 많다요. 77만 80만. 이거 지금 돈은 천천히 들어오네요. 돈은 천천히 들어와요. 추출 시작하고 여기 이렇게 하나 더 이제 이렇게 기본 캐릭터 그래도 한 이쪽면 좋다야. 이쪽면 좋다. 예. 자 여러분 한 40분 정도. 오케이.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